안녕하십니까. 저는 GPS 주식회사의 대표 이태현입니다. 저희 GPS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능형 치매 진단 및 훈련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2019년 11월 28일 날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전받은 기술은 치매를 진단하고 그리고 치매 노인들이 치매를 개선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현재 치매 관련된 기술은 정부 지원 사업인 창업성장과제에 선정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추가된 맞춤형 추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스타트업이 어려운 부분인 임상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법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제 저희 솔루션에 대한 검증들은 좀 더 상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로운 중국에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 안에서 노인들의 어떤 부상, 낙상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IoT 기기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재 온도 습도 센서라든가 낙상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추적 장치라든가 무선으로 어떤 바이탈 사인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기존 제품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한 번씩 사용하는 침대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침대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트리스에다가 IoT 기능을 적용하여 주무시는 분의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해서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슬립테크 쪽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폼 매트리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다른 도구들이 베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침대 옆에 있는 무드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들에도 실제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백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홈 서버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타 슬립테크 이외의 그런 센서들이 발생하는 데이터들도 다 수집을 해서 혼자 사시는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한 2억 명이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로보험이라든가 기타 사회보장제도들을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케어 제품으로서도 저희가 공급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타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슬립테크 제품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엔지니어들은 예전처럼 급여가 많다거나 아니면 복지가 좋다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입지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제 어떤 교통 배후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판교라고 하는 지역은 판교 테크노밸리로 지칭되는 IT의 어떤 중심.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는 회사들은 직원들을 뽑기 용이하고 그리고 판교 IC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에서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